여기 앉아서 뺑 돌아가면서 요겁니다. 자, 요거 화면 캡처해 놓으시겠어요? 학부모 총회를 날로 먹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첫 번째 자기소개 해 주시고, 두 다음에 담임이 꼭 알아야 될 아이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사실은 단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올해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렵지 않죠? 요 네 가지. 그리고 저는 옆에서, 녹음을 해도 되겠죠. 녹음해도 되고, 요거를 수첩에다가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첩에다 기록해서 이거를, 요게 이제 2차 학부모 총회의 실제 영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송 선생은 학교에 2차 학부모 총회 여는 학교가 어디 있어? 있어요? 2차 학부모 총회 여는 학교 없어요. 이거는 5월 달쯤에서 수업 공개하죠. 그날 수업 공개하는 날, 저는 그날을 2차 학부모총회다라고 제가 스스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1차 학부모총회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죠. 그러면 2차 학부모총회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만나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보실게요. 영상이 오래전 영상이라 화질이 별로 초상권이 보호되는 장점도 있네요.